인간은 가진다. 오늘은 전래동화 이거 드릴게요. 오늘의 일기 차례는 청둥방 들이키는 며느리 이거 드릴게요. 읽을게요. 청둥방을 끼는 며느리. 어느 고울김 생원 양떼댁의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쩐 된 일이니 날이 갈수록 며느리 얼굴이 누굴 뜨고 점점 야위와 같습니다. 김생은 걱정되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가야, 몸이 안 좋으냐? 얼굴 붉은 죽지 않구나. 며느리 얼굴은 붉은 목소리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부끄럽습니다. 제가 시집으로는 방귀를 한번 끼지 못해 그랬답니다. 이 말에 이른 시아버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얘야, 괜찮니? 난또 무슨 일이라고. 얘야, 괜찮네. 마음 놓고 방귀를 뀌어가라. 제 방귀는 너무 센 거예요? 얼마나 센지 어제 보자꾸나. 아버님, 그러면 문고리를 꼭 잡고 계세요. 김생명은 며느리의 행복을 우스웠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문고리를 꼭 잡았어요.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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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귀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 같았습니다. 김생명은 문고리를 잡지 않았으면 하늘로 올라갈지 모를 정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놀린 김네 생각 화가 나면서 머니를 쫓아댔습니다. 쫓아낸 머니는 훌쩍거리며 침정으로 가다가 9명의 비단장수를 만났습니다. 비단장수는 맛있게 익힌 감이 먹고 싶었지만 감이 너무 높아 곳에 있어서 심만 꿀꺽꿀꺽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걸 본 머니가 감을 따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궁금. 아이, 또안 되는 소리! 아, 여자인 당신은 감을 딴다면 비상금 감나기를 모두 주겠소. 좋아요. 만약 제가 감을 못 따면 어른들 집에 가서 종으로 일하겠어요. 머리는 9개의 비단과 당나귀를 가질 생각을 하지 신이 났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감나무 밑에 대고 입는 힘에 다해 방귀를 뀌었습니다. 뽕! 뽕! 뽕뽕뽕뽕! 방귀 소리에 감나무가 마을이면서 감이 오디디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놀란 비단된 장자지는 할 말이 있고 있는 사이 머니를 비단과 당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아내의 집사람 남편이 이 모습을 보고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청둥 같은 밥들 다쓸 때가 있구로. 내가 아버지 말씀드릴 테니 집으로 돌아갑시다. 비단과 당나귀를 끌고 오는 머니를 보고 김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 원장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복방귀를 뀌는 머니야, 이제부터 눈치 보지 말고 직접 방귀 뀌거라. 오늘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청둥방귀를 뀌는 머니라는 이야기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